예쁜 누나. 정혜인, 손예진의 키스 후회 안 하게, 잘 할게 다정. 뉴스 속보.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손예진과 정혜인이 키스했다. 7일 방송된 사회에서 진아는 회사 일로 출장에 가게 됐는데 준이와 동행해 데이트를 즐겼다. 진아와 준희는 처음 시작하는 연우 연인과 다름없이 데이트를 즐겼다. 예쁘다고 칭찬하며 사랑을 키웠다. 진아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걱정된다고 했다. 준희는 이래도 된다며 믿음을 주었다. 진아는 내가 내 손을 잡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지? 라고 물으니 준희는 죽지 나한테 절대 후회 안 하게 내가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준희는 추워하는 진아에게 옷을 벗어주지 않았다. 대신 그를 품에 안았다. 준희는 어쩜 이렇게 품에 쏙 들어오냐며 진아를 귀여워했다. 이어 그에게 입을 맞췄다.